그동안 세 개의 단체로 나뉘어 운영돼 오다 최근 극적인 통합을 이룬 미동부 충청도민회가 16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충청도민의 밤 행사와 함께 이강원 회장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주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6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미동부 충청도민회의 밤 및 이강원 신임회장의 취임식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서 충청남도 안희정 도지사가 직접 축하 동영상을 보내와 미동부 충청도민회의 밤 및 신임회장의 취임식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13대 충청도민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신 이강원 회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 드리고요. 저도 언제 한번 놀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13대 충청도민회장으로 취임한 이강원 회장은 미동부 충청도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며 첫 통합회장으로서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실로 오래간만에 이 도민의 밤 행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정말 뜻깊은 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분열과 내분을 극복하고 우리 충청도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말보다 실천하는 도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과 이사들이 단합돼서 하나로 뭉쳐서 우리 충청인들의 단합된 힘으로 미 동포 사회의 기감이 되고 단결이 될 수 있는 모범이 되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날 충청도민회는 배승유 유창현 전 회장과 김선엽 이사장, 최재복 킨즈한인의 이사장과 윤중욱 감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보직의 집과 최근 추방위기에 몰린 김병만 씨에게 각각 $1,000씩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보직의 집을 뽑아주셔서 저희들을 후원해주시는 그런 행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시는 단체들도 많으신데 저희들을 또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날 열린 충청도민회의 밤 행사에는 잔리우 뉴욕시 감사원장과 피터구 시의원 등 정치인들과 함께 뉴욕 한인 밀집 지역을 관할하는 109, 110, 111 경찰서장 그리고 각계 한인 단체장 등 400여 명이 이 자리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통합 충청도민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MK 뉴스 주혜진입니다.